다음 주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입니다. 용역진이 중간 보고회를 통해 여러 오형을 제시한 이후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답정너라는 단어까지 나오고 있는데 용역진에서 발표한 모형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충분히 답정너란 논란 좀 야기할 만한 그 오해 소지가 좀 충분했다.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네.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이번에 그 용역진에서 제시한 그 모형이 여섯 개인데 첫 번째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모형인 그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굉장히 좀 생소한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모형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것도 기초자치단체 타이틀 붙었는데 이외 구성 기초자치단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행정시장 직선제, 이건 좀 우리가 굉장히 좀 낯익은 그런 모형이고, 그 다음에 또 행정시장 의무 예고제, 이거는 행정적인 체제 개편 모형이 맞는가?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의구심이 생기는데, 그 의무 예고제가 하나의 그 모형, 그 대안으로 이렇게 상정이 됐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읍면동장, 그 직선제 등 여섯 개로 이렇게 좀 됐습니다. 아까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면서 얘기하면서도 약간 의구심을 표했듯이 이 상정된 6개 모형 과연 적절했는가, 저는 여기에서부터 의문을 갖습니다. 네. 물론 기초자치단체 모형에서 상정될 만한 안이 있다면 지금 일반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 외에는 굉장히 부적절했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모형 같은 경우에는 아직 도민사회 논의된 바도 없고 물론 뭐 일부 연구진에서 이 문제를 검토했을지 모르지만 제주에 왜 이 안이 적합할까? 좀 이 안이 좀 과연 그 뭐냐 제주형 모형 대안으로 이렇게 6개 대안 중 하나로 이렇게 꼽는 게 과연 적절한가? 이게 굉장히 의구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자라는 그 취지가 제왕적 도지사 이걸 좀 어느 정도 권력을 좀 약간 좀 완화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건데 이회 구성 기초자치단체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회 의원들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거지만 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합니다. 이거는 더 큰 파격죠. 도지사에게 더 아주 더 강력한 권한을 저기 주는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저 뭐냐 뭡니까 좀 비기초자치단체 모형 중에 행정시장 뭐 직선제 같은 경우에는 뭐 줄곧 뭐 유력한 대안으로 이렇게 거론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행정시장 의무 예고제를 과연 이 대안으로 상정시켰어야 됐는가 이거는 상당히 의문이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동안 좀 하나의 안으로서 이렇게 제시해온 읍면동 대동제 또 읍면동 주민자치제 이거는 없다. 사전 검토 과정에서 생략시켰거든요. 자, 행정시장 그 의무 예고제는 상정하면서 읍면동 대동제와 읍면동 주민자치제는 이렇게 그 뭡니까 배척시킨다라는 것 이거는 좀 저는 좀 이해하기 굉장히 좀 힘들다. 타당성에 대한 얘기는 좀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용역진을 옹호를 하겠습니다. 아, 예. 아까 윤 대표께서 이 여섯 개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쪽의 대답은 이겁니다. 그동안 제주 도내에서 제기됐던 안을 자기들은 나열해놨다. 나열해놨다. 거기까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나머지 두 개 대안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30명의 학자, 교수, 전문가, 연구원, 전문가라고 얘기한 30명에게 이걸 던져주고 제가 볼 때는 질문지를 제가 못 봤습니다만은 지방자치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타당하냐라고 물으면 답정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학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제주 특별자치도를 고려했는지 제주 국제자유도시 그냥 우리가 말하는 제주 특별법을 고려했는지의 여부는 없이 그냥 뭐 대안의 타당성 점수 매겨서 1, 2등 쭉 올려놨거든요. 근데 더 웃긴 건 지금 아까 윤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체제 개편과 이거 이 다른 행정시장 직선제 의무제 이거는 다른 내용이거든요. 체제 개편과 이건 별개의 문제인데 이거를 그냥 혼재해버리면서 문제가 발생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놓고는 제일 멋있는 답은 아우 우리는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결정은 제주 도민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하셔야 돼요. 그런데 1등 2등을 뽑아놨어요. 예. 이 용역을 과연 해야 되는지
근데 그들의 말은 아 이런 과정을 거치고 수기 과정을 거치면서 제주도민들이 의견을 더 수합해서 최종안을 도출할 거다. 벌써 반이 왔거든요. 이제 12월이면 끝이 나야 되는데 도민들은 모르겠다고 아우성인데 용역전 용역을 철저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 용역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 분석 결과의 아까 타당성 이 부분 조금 보완 설명을 좀 한다면 분석 결과 30명의 전문가에게 의견을 이렇게 좀 물어서 점수를 이렇게 좀 매기도록 예, 했다고 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적합이면 3점, 보통 2점, 그다음에 부적합이면 1점 이런 예. 식으로 점수를 해서 총 합산을 했더니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이 1위를 차지했고 네. 2위는 우리가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줄곧 1, 2위를 팽팽한 1, 2위를 이렇게 달려온 행정시장 직선제가 아니라 시읍면 기초단체 모형이 이렇게 좀 선정됐거든요. 즉 1위와 2위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이젠 둘 중에 하나 정말 선택의 여지 없이 선택지가 굉장히 좀 편향적으로 좀 짜여졌다 이 느낌 들 정도로 이런 결과가 좀 나왔는데요. 근데 더 좀 제가 의문을 갖게 된 건 그 용역 보고서를 좀 찬찬히 이렇게 봤더니 좀 과연 이거 분석 결과 타당한가 타당성에 저는 의문을 좀 갖습니다. 왜냐하면 검토 대안의 적합성 검토 결과를 이렇게 좀 보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하고 시군면 기초단체 모형은 가장 높은 점수인 그 10점을 줬더라고요. 네. 반면에 행정시장 직선제는 5점밖에 안 줬습니다. 그럼 행정시장 직선제가 5점을 받는 와중에 이것보다 더 높은 점수 받은 또 다른 모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행정시장 의무 예고제는 네. 이거는 정말 대안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9점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좀 높은 점수죠. 또 하나 좀 도지사가 좀 시장을 직접 임명한다는 그 기초 이외 구성 기초자치단체도 7점을 받았고요. 또 읍면동장 직선제 대안도 7점 받았습니다. 즉 행정시장 직선제 대안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뭐라고 합니까? 좀 저평가를 좀 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평가가 타당한가? 이걸 의문을 가져보는 거고요. 구체적인 점수를 각 항목별 어떻게 줬는지도 이렇게 보니까 행정시장 직선제 같은 경우에는 대안의 타당성 중에서 목적 부합성만 세모, 즉 보통 평가를 받았고 나머지는 전부 X 표시, 부적합 표시를 표시가 됐더라고요. 반면에 행정시장 의무 예고제 같은 경우는 발전 기여성, 보통 정책 부합성, 개편 용이성 중에서 전부 가장 높은 적합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결국은 좀 행정시장 직선제를 좀 재촉시키면서 기초자치 모형으로만 이렇게 좀 선택하도록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도의에서도 답정이 아니냐. 이미 정해놓은 답을 갖고 짜여진 수순에 이렇게 좀 진행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답정너가 왜 나오느냐 하면 제가 보니까 문제는 그 도민들께서도 지적을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그 17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분석이 없어요. 예. 용역진이라면 당연히 그 분석을 내놓고 이게 문제가 있으니 이쪽으로 가야 된다 행정체제 개편이 가야 된다 라고 뽑아내든지 아니면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 아니면 이룰 게 있으면 이루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특별자치도 이게 제주특별법이 문제가 국제자유 도시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일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로 가기 위해서는 제주특별 지금 현행 체제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또 그거를 또 지선은 뭐 일부의 의도된 세력이다라고 뭐 평가를 했지만 그렇지만 그거는 그 문제고. 분명히 특별자치도의 성과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도민들이 이해를 한 상태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할 것이냐 라고 가야 되는데 행정체제 개편은 해야 된다. 네. 답을 정해놓고 어떻게 갈 거냐 물으면 당연히 답정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선 기본은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게 또 주민투표 얘기가 나오지만 이거부터도 또 주민투표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거 없이 행정체제 개편은 당연히 가야 되는데 이 안을 찾아내라. 근데 특별법 개정,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고려했을 때는 이쪽 두 개가 대안으로 가장 좋다. 그러니 당연히 의회에서는 답정너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뭐 이거 보면서 그 최근에 그 용역
그 중간 보고하면서 그 밑그림이 이렇게 제시됐던 15분 도시 제주 있지 않습니까? 네. 15분 도시 제주와 좀 행정 체제 개편이 좀 혹시 좀 연결되지는 않았을까라는 이런 의구심도 좀 한번 가져봤어요. 왜냐하면 이 15분 도시라는 게 그 도민들의 그 생활 편의,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15분 내에 모든 그 네. 시설들, 생활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번 밑그림을 이렇게 좀 놓고 봤더니 전체적으로는 제주도를 30개 권역으로 설정한다. 네. 그다음에 크게 중권역, 대분류 권역으로서는 제주도 전체를 하나의 권역으로 잡고 그다음 중분류로는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동지역에서 서부와 동부로 나누고 그다음에 서귀포시는 동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삼고 그다음에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그 읍면지역, 그 네. 동부지역 읍면지역, 또 서부지역 읍면지역 이렇게 해서 총 한 5개 권역으로 이렇게 좀 편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저기 15분 도시가 과연 그렇게 좀 실행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쉬운 방법은 사실 기초자치단체가 저기 도입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기초자치단체도 2개나 3개만 도입되면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뭐 오영훈 지사가 취임 초기에 살짝 언급했던 5개나 6개 정도로 하면 15분 도시와 딱 절묘하게 매칭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가 하나 딱 들어서면 기초자치단체의 그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좀 우리가 좀 기축론적 접근 방법에 의해서 딱 설명을 한다면 그러니까 기축이 딱 생기죠. 거기에 시청사가 들어서게 되고 경찰도 자치경찰도 들어서고 보건소도 들어서게 되고 이렇게 딱 자연적으로 다 형성됩니다. 뭐 기초 이외도 다 생겨나고요. 그러면서 하나의 생활권이 새로운 도심권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가장 그 쉬운 방법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더라도 5개 정도의 권역 분류시키는 안이 가장 오지사 입장에서는 두 가지 공약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고요. 더 좋은 방법은 또 뭐냐면 아까 시운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했을 경우에는 저는 15분 도시와 아주 이건 절묘하게 매칭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저는 15분 도시 조성사업 굉장히 어렵다. 예, 교착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요청권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불발이 됐습니다. 뭐 일부 국회의원도 그렇고 정부도 다소 좀 부정적인 견해라는 좀 후문을 들었습니다. 또 다소 또 어이없는 부분이 반대하는 의원이 이제 유상범 국회의원이라고 강원도 출신인 겁니다. 강원도가 기초자치단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곳인데 이 특별자치도 간 어떤 협력을 해도 모자랄 판에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이 이렇게 발목을 잡으니 좀 어이가 없었는데 하여튼 법 개정이 선결 과제인데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한 번은 일단 심의 보류되고 다시 그 소위원회로 이렇게 좀 회부되면서 좀 걱정이 좀 되기는 합니다만 저는 충분히 좀 설득 할 그 논리가 있고 좀 어렵지 않게 좀 제주도나 지역 국회의원들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좀 해낼 것으로 좀 봅니다. 사실 그 뭐 강원도 그 출신 국회의원께서 이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물론 뭐 현행 그 제주특별법상 뭐 틀린 지적은 아닙니다만 지금 강원도나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기초 이외를 전부 유지한 상태로 특별자치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제주도 역시 그렇게 좀 약간 유연하게 기초자치단체를 둘 수 있는 그것도 좀 주민투표를 통해서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수 있다라는 이 법 개정안은 크게 반대할 명분은 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좀 지역 국회의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또 오영훈 지사도 아마 정부를 좀 정부에 좀 설득 논리를 좀 갖고 이렇게 좀 접근하고 한다면 아마 법사위에서 아마 내년 총선 전에 이 부분은 매듭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제주도가 스텝을 잘못 밟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지사는 당연히 이게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 이번 회기에. 근데 뭐 너무 안 되니까 불발이 되니까 아우 정기국회 회기에는 될 거다라고 낙관론을 펼쳤는데 재선의 국회의원을 하셨고 또 정치인으로서 이제 20여 년을 정치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과연 그런 낙관론을 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정기회가
내년 총선과 연결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제주에서 지금 이 제주특별법 개정안, 특히 정부에서 권한을 내놓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특별법을 해주려면.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민투표법과 충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이거는 안 된다라고 법사위에서 밝혀버렸어요. 그러니까 행안부도 웃긴 거예요. 상임소관위에서는 자기들 반대 안 했다가 예. 법사위에 올라가서 법 체계를 따져보니 아 이거 문제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과연 그리고 이게 소위로 재회부가 돼버렸기 때문에 네. 소위에서 과연 심사를 하겠느냐. 급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은. 왜냐하면 기존에도 벌써 올라온 게 이게 뒤로 들어가기 때문에 재회부가 됐다라는 건 순번이 뒤로 밀리는 거거든요. 그럼 앞에 것들을 처리하기도 힘든데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주도 국회의원들이 아까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는 이번에 통과를 시켰어야 됩니다. 법사위에서 이번에 할 때. 네. 예. 아니 예전에 뭐 제주특별법이든 제주 4.3 특별법이나 했을 때 의원들 뭐 도청 공무원들이 달려들어서 설득하고 해서 통과를 힘들게 시키는데 이거 진짜 필요했으면 어떻게든 했어야죠. 행안위에서 됐으니까 됐겠다 싶었죠. 그렇게 낙관을 펼쳤겠지만 네.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